쫑립쏨. 하나님은 현장 살릴 망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먼저 누림으로 내 안에, 내 업에, 내 현장에 오직 복음을 전달할 망대를 세우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8월 마지막 주 하나둘 끼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8월 29일 덕평 알르티시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9월 2일 임마누엘 창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9월 8일 개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아.kr을 참고해주시고 9월 6일까지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9월 12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9월 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을학기 초등청소년 전도신학원이 9월 16일 개강합니다. 9월 1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9월 2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9월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9일 237 화요제자 훈련, 30일 RTS 특강, 9월 2일 토요 핵심 훈련, 7일부터 14일까지 RU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권찰회가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개강합니다. 지하주차장 주차 안내입니다. 평신도 새가족 우선주차를 위해 교역자와 중직자는 주일에 지하주차장 주차를 금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흐름 전달 훈련이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9월 24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개강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10월 15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오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대곡1구역 윤경용 집사, 이민수권사 딸 윤정선 비양, 청년국 정윤석 군 결혼식이 9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지하 1층 레아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낮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